이제 그 5.18 사태로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고생했고 그 영웅적인 희생을 한 광우시민들에게는 보듬으면서 오히려 내가 빚을 진 거지 정신적이니. 5월 17일 날 밤 11시 30분에 끌려가는데 5명의 괴한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그때가 서울역에 굉장한 집회가 있고 상당한 그 위급함이 있었지만은 광주 사태 같은 그런 것을 상상은 난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그 5월 18일 동아일보의 지면이에요. 여기에 과거의 부패 분자들 이후락인이 김종필이 일당을 쳐버리고 또 한쪽으로 김대중 정치 세력을 쳐버리고 광주 사태의 주모자 일곱 사람 해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그 전두환 일당이. 난 광주라는 것을 74년 학생들하고 그 사회조사하기 위해서 몇 사람 왔다가 몇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술 먹고 돌아간 이후에 와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야. 몇 달 뒤에 석방되고 나올 때까지 광사태가 난 줄을 모르고 나왔다고요. 광사태의 주모자인데 말이지. 응. 광주민주항쟁의 배후 조종자라는 낙인을 찍혀서 들어와 있었고 네. 그 전에 박정희 시대에는 책 때문에 사상의 원흉이라고 존칭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반공법으로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 1년 동안 여기서 지냈죠. 고생스러운 1년이었죠. 광주민주항쟁이 지난 다음에 그 처참한 사태가 지난 다음에 몇 해 후에 이 동아일보가 전면으로 그 미국 대사의 릴리 대사인데 미국은 전혀 광사태 관여한 바도 없고 책임은 물론 없고 일체 뭐 없었다 이런 변명의 글을 일면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즉각 릴리 대사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장문의 기사를 썼어요. 13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미국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 아무리 발뺌을 해도 될 수 없다는 걸 적었어요. 난 다만 모든 억압과 폭력과 거짓에 대한 증오, 본능적인 증오가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그 폭력과 거짓과 억압과 이런 거에 희생물이 될지언정 그것이 이 사회 그대로 통해가는 그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그런 방법으로 군림하는 식의 사회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도저히 개인이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광주시야말로 역사를 통해서 적어도 최소한 해방 후의 역사를 통해서 온갖 모순과 부정의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정치적인 학대와 박해와 이런 것을 한 몸에 져야 하게끔 강요당했던 어떤 상징의 도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 아픔의 상처의 뜻을 같이 하면서 오르만지면서 지내왔습니다.